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식시장을 이끌 대형주, 2021년 주식시장을 이끌 대형주 베스트 4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종목으로 현대모비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이 현대모비스가 또 하루 만에 또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요. 지금 이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정혜성 부회장까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에 따른 나비 효과 앞으로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 세 가지 종목도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2021년도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유튜브에는 또 재밌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금 저 로봇을 이제 우리가 개로봇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개로봇이 춤추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형상을 한이 로봇이 또 춤추는 영상도 지금 상당히 또 인기 동영상으로 또 뜨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구글이 한번 인수를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거쳐가지고 이 매각 이후에 인수를 했던 곳이 바로 또 소프트뱅크사에 인수를 했었는데, 이 소프트뱅크사 같은 경우에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보면 조금 애물단지 형태로 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크게 이용을 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채 또다시 매물로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 현대차가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는 양수를 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던 부분이었고, 우리는 이 부분 자체를 왜 하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을까?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상당히 쓸모없는 짓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것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갈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여기에 따른 나비 효과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로봇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동화에 대한 로봇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로봇이 여기에 있는 박스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입니다. 박스를 옮기면서 물류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대기업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또는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기업마다 한 업체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ICT라는 시스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SK 같은 경우에는 SM코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 SM코어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물류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수를 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효성이라는 기업은 효성 ITX라는 전문적인 기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 업체는 바로 삼성 DS라는 업체가 있고, LG 같은 경우에도 LG CNS라는 업체가 있는데, 자, 유일하게 아직도 이 대기업들 중에서도 갖추고 있지 않은, 이런 인프라 갖추고 있지 않은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많은 자동화를 할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자동화 장비 관련된 업체에 대한 인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중소형사들은 많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이런 거물급에 대한 인수는 이번이 처음이고, 사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어 오는 것이 바로 현대차 노조라든지 또는 기아차 노조가 매년마다 한 번씩 문제가 되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는 앞으로에 대한 큰 그림, 큰 비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우리가 또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도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배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사와 비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혼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금융과 금융사는 당연히 결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주주 밑에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분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기업들을 공부를 하다 보시면 현대차 그룹처럼 이렇게 지배구조 자체가 얽혀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얽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풀어내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또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아차라든지 또 현대제철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배구조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또 현대오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M&A가 이루어지면서 현대모비스 안에 종속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은 이 현대모비스를 좀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이 현대차 그룹의 의도가 숨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거래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2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주요 사업 회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 회사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이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회사라는 것이 상당히 커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기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주사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현대차에 대한 이 부분 자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뭐랄까 이제 파급력이 더욱더 커져야지만 이 현대차에 대한 지배력이 좀 더 결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좀 더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한 세세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지배구조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현대차 그룹을 볼 때는 지금에 대한 주가 상승 자체는 일종의 기업에 대한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또는 현대모비스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를 풀어나가는 부분 자체도 현재 주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앞서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범위 안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현재 지주사 형태를 띠게 하려고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인데요. 결국에는 기하학적으로 이 현대모비스를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일종의 인적 분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주사와 그리고 사업회사 형태로 분할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현대모비스는 지금까지 이제 부품사로서의 대한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후광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료전지는 결국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던 시기 바로 갤럭시가 등장을 했을 때는 아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엄청나게 바뀌고 난 다음에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 바로 블랙박스가 대중화가 되고 또는 이런 스마트폰에
이런 반도체가 상당 부분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주가는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이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2017년도 3월달부터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리니지라는 게임이 모바일로 들어온 시기가 바로 2017년도 6월달입니다. 그 이후에 NC소프트에 대한 주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띄우면서 현재까지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 대한 인수가 일종의 하나의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더 공장 자동화라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과속화를 낼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이라는 이 현대차에 대한 현실적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앞으로에는 이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 전과 인수한 이후로 주가는 나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9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만원대 약 우리가 TP 가격 두 배로 잡거든요. 그 가격대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상당한 거래량들이 바닥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일종의 누군가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 자리에서부터 한번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회사 내부적인 부분 자체가 뭔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아차라든지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업체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자, 월봉상에서 120선은 바로 10년간의 평균 주가거든요. 그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좀더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가치가 뭔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를 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이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는 신의 한 수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